네. 나은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나머지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방치돼 있어. 여기 찍으면 진짜 축사야. 쓸쓸했는데 그냥은 안 되지. 발로 뛰는 팩트체커 박이남입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 경기도 한 계곡에 나와 있는데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. 올해는 얼마나 깨끗한 계곡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기 형상... 네. 근데 다 치우셨네요? 아, 밑에는 안 되고 아, 여기만 되는 거예요? 장님한테 저 여기 아래 있었는데? 아, 밑에 이거는? 형상 만드신 거예요? 단속을 계속 와요? 매일 온단 말이야. 매일 와요? 월급이 몇 차 때인데 120만 원 달에 200만 원이고 며칠 달이냐? 오늘 걸리고 내일 또 쳤잖아. 내일 또 1000만 원 또 붙는 거야. 아, 무섭다. 계속. 최근에 개공형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좀 왔는데. 아갈로 같은 거. 우리도 이거 이렇게 봤죠. 네네. 찰떡에는 이렇게 봤죠. 근데 이 X들이 조금 나갔다고 다 뜯으라고 들어왔잖아요. 아, 이게 여기까지 왔었어요? 아, 지금 왈츠바꾸 저기.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히셨는데 여기까지 자르라고 했다고? 그렇지. 여름에도 저거 안 깔고 영업 안 할 거예요? 이제 모르지, 상황 봐야지. 상황 보시는 거고. 그럼. 네. 모르지, 그거야 나야 어떻게 하는 거. 네, 감사해요. 너한테 늙은 할매 나를 그린 것뿐이지.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? 아, 아니요. 여기 영업 안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니요, 아니요. 저거 근데 쓸 수 있어요? 어떻게 해요, 어디 보면? 4명, 4명.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하루 빨리 좀 쓰지. 아, 비용을요? 그 원래 얼만데요? 그래요 지금?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이거 단속해서 갑자기 저거 다 치워야 됐을 텐데 뭐 아니요 그냥 아직은 단속권이 아직 안 다니고 아직 단속 어 일단은 아직은 시간 안 오니까 그럼 단속방 오는 상황 봐서 나중에 까시려고요? 아, 알겠어. 일단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다시 전화. 테이블인데 막 그렇지, 그렇지. 천막 같은 거. 아, 평상이고. 여기 뜰 것 같아가지고요. 절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보면 하천은 원래 국유지여가지고 사유지에서처럼 막 이런 것들을 설치해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하천 지금 바로 옆이란 말이야. 바로 옆인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이건 또 좀 새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평상이었던 거죠? 그렇지 다 평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이게 철거만 할 게 아니라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잔해물들을 깨끗이 치워줘야 여기서 놀 거 아니야. 뒤에 막 맥주병 막 이거 영업하시던 분들이 대충 묶어놓고 그냥 간 것 같아요. 사후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. 근데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깔래도 한 2시간이면 다 깔겠는데? 이 소주병 꽂아놓은 거는 여기에 뾰족하니까 다칠까봐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? 그 저기 막 이럴 정신이 있는데 이걸 안 쳤다는 게 판 깔자마자 5만 원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깔기만 하면 5만 원이에요. 전 이 세상의 모든... 이거는... 이거 언제든 다시... 그쵸, 언제든 다시 이런 건 아예 다 없앴어야지. 이거 진짜 널빤지만 바로 올리면 바로 영업 가능하잖아. 여기 찍으면 진짜 작사야. 또 궁금한 게 축대를 쌓아서 이렇게 널판하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? 침범한 거 아닌가? 어디까지가 그게 사유지고 국유지인지 이거를 판단해가 온 사람들이 어려워. 그래서 우기면 그만이야 사실. 사유지 국유지 기준 불명확하다는 것도 좀 씁쓸하다는데 거의 한 20년 이상 이걸로 돈을 번 것 같아요. 낡은 거 보니까. 여기 용추계곡인데 용추계곡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너무 깔끔해진 건 자명한 사실이죠.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엄청 깔끔해요. 사람 보신 것 같은데.
선생님 계세요. 대구 영업 관련해가지고 인터뷰 좀 혹시 가능하세요? 아, 네. 네. 하천세를 저희가 냈어요. 하천세를? 네네. 네. 그래서 하천세는 그게 이제 뭐 합법화시키, 정식으로 합법화시킨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건 이쪽이 그쪽이 저기도 다 평생에 네네. 다 놓여져 있던데. 그러니까 좀 반대편도? 반대편도 네. 저쪽 건너편이나 이쪽이랑 네. 그러면 사람 평상이 없으니까 오셔서 노실 거 아니에요. 네네. 놀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가느냐. 네네. 쓰레기를 먹고 자기가 쓰레기 봉투에 남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바위에 짱 받고 공용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그냥 바위 뒤에다 똥을 좀 다 싸고 이 물 다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이에요. 지금 솔직한 말로 이 평상이 있었을 때는 되게 네. 깨끗했어요. 왜? 장사를 해먹으려면 주변 청소를 다 해요. 아, 저희가 쓰레기 줍고 네.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있으면 그런 거 다 아침마다 줍고 여름에 한번 촬영을 한번 와보세요. 제가 오죽하면 쓰레기 겁디 갖고 나오세요. 저도 오지랖이죠. 쓰레기 갖고 나오세요 하면 아줌마가 뭔데 쓰레기 갖고 나오라냐고. 뭐 놀거리 와갖고 쉼터를 그 쓰레기들은 누가 다 치웁니까? 그러면 그것도 세금으로 사람 사갖고 또 청소하고 아니 뭐 그 나라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?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. 그러니까 철거만 하지 그 이후에 벌어진 문제들은 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. 네.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나눠서 쓰레기를 갖고 나오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많이 내놔주셨으면 볼 수 있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아 그런 거 마구잡이를 없앨 게 아니라 뭐 주차장이든 어느 정도 네. 한계선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그럼 굳이 평상이 아니라 그 민간업자한테 이득이 되는 그렇지, 종류가 그렇지, 아니라 그렇지. 여기다가 뭐 벤치를 세운다던가 그렇지, 그런 게 낫지 그렇지. 않아요? 그런 게 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.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이 쉬어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공간 그죠?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. 네네네. 너무 싹 다 치우기만 하고 우리가 쉴 곳, 우리가 뭐 주차공간 이런 현실 너무 없어서 힘들다. 없다.